1장 20절부터 33절 구약성경 911면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잠언 1장 20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 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3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잠언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귀에는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잠언 이 개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의 지혜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책이 몇 권 있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네? 전도서 뭐 이런 책들이 다 지혜서입니다. 지혜서인데 잠언서도 지혜서 내용인데 그럼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구인가? 잠언의 저자는 몇 분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 그래서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이 되겠죠. 솔로몬이 되고 그 다음에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 해서 아굴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르무엘 왕 모친의 잠언, 그 어머니의 그 르무엘 왕 모친 그 어머니의 지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주로 잠언 하면은 솔로몬 왕이 대부분의 잠언의 전체를 차지하고 그 외에 아굴 그리고 르무엘 왕 모친의 잠언이 나온다. 그럼 기록 연대가 언제쯤 될까? 기록 연대가 물론 잠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했겠죠. 잠언 2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잠언 25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여기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그 서기관들이 잠언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전해 내려오던 잠언들을 수집하고 편집한 것으로 봅니다. 그때가 대충 언제가 될까? BC 한 700년, 715년부터 686년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로 BC 700년대가 언제인 것 같아요? BC 700, 기원전 700년이 우리나라의 역사로는 삼국시대? 네, 여러분 고조선이 BC 2333년에 고조선이 창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신라, 고조선 이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가 BC 100년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BC 100년도에서 AD 700년까지 이어지는 것이 삼국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조선 어느 쯤에 이런 잠언이 모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가 보면은 팔레스타인 작은 역사지만은 얼마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지혜가 응축된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잠언 기록 목적은 뭐냐면은 젊은이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어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바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노동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생활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를 공부할 때 시편은 뭔가 영혼의 노래, 영혼의 시편.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광야에서 쫓기면서 거틀판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조우했던 영혼의 노래가 시편. 그래서 시편은 고독할 때 그리고 또 힘들 때 시편을 읽으면 좋아요. 그 다음 욥기는 고난의 책이잖아요. 고난. 고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맺습니까? 라고 물음이 시작될 때 욥기를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뭐냐면 생활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인간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행복이란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을 쭉 설명한 것이 바로 잠언이기 때문에 잠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 북한산 밑에 보면 영락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섬겼던 우리 교회 조금 위에 가면 이제 북한산으로 조금만 따라가면 영락 기도원인데, 가끔씩 제가 이제 기도가 좀 필요하다 할 때는 뭐 천천히 산포 삼아 북한산을 건너다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온 때가 있었는데, 그 영락 기도원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여러분 전하면서 이 잠언의 의미를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어느 교회 권사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시냐고, 전 이 아래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이 잠언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이들 키울 때 밥은 안 먹였지만은 꼭 잠언은 한 장씩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다는 거, 이러면서 잠언 읽었니? 그러면 예. 이런 밥을 주고 밥을 먹이고 보내고. 그런데 잠언 안 읽었니? 그럼 읽어, 잠언 읽어. 그 시간이 없으면 굶어서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30일까지 되면은 그 다음은 두 장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31일이면은 한 장씩 읽으면 되지만은 30일까지 되면은 마지막에는 두 장에서 한 달에 꼭 그 잠언 한 번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럼 1년이면 몇 번 읽죠? 12번 읽게 되죠. 그런데 어릴 때 한 10년 정도 읽으면 얼마나 읽죠? 잠언을 120번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애가 있고 근면하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형제 우애 때문에 걱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서 잠언을 그렇게 가르쳤노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혜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매번 뭐 한국에서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선교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매번 성경 잠언을 읽었어요. 잠언.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읽으면서 아이들을 교육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오늘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을 읽는데 본문에서는 지혜라는 추상, 지혜는 추상명사죠, 그죠? 지혜, 지식, 추상명사 아닙니까? 지혜라는 추상명사를 의인화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에게 묻는다,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우리를 몰한다 하면서 지혜가 의인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의인화시킨 이유나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교훈을 실제화하려는 어떤 그 지혜가 아니겠는가, 배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호소하듯이 지혜는 듣는 이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혜는 어머니같이 안타깝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2절 보겠어요.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식을 앞에 놓고 너무 속상해서 하는 얘기 같지 않아요? 지혜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호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든 그 반응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제가 DTS 교육, 제자 양육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DTS 교육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한 얘기를 참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성령님의 터치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면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아니면 기도한 묵상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 성령이 터져, 이거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냥 뭉개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성령님의 우리의 만져주심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라 한 얘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뭉개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색해지고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면을 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가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얘기할 때 내 얘기를 신중하게 얘기하고 답고 또 신중하게 반응하면은 그 다음부터 얘기하기 좋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척만 척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 친구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실수하겠구나. 딱 입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신중하게 듣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은 이 친구는 내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는구나 하면서 진지한 얘기, 신중한 얘기를 늘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메시지를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귀로 아무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줄 때 그걸 반응을 하라는 거, 반응을 민감하게 내가 해야 교제가 민감해지면서 이 교제가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일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성령님과 늘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지. 아멘.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줘? 그렇게 해야지. 아멘 하면서 늘 교제하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지혜를 거절합니다. 24절 25절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27절을 보세요.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이 말이니 이렇게 있어요. 영원히 내 삶에 있지 않을 것 같았던 두려움, 재앙, 근심, 슬픔이 광풍처럼 임한다. 광풍 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광풍처럼 임하는 그런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지혜에게 호소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호소를 해요. 그때 지혜의 반응을 보십시오. 28절에 나오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돌봐달라고, 나에게 좀 지혜를 달라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고 나를 부르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늦었다는 겁니다. 늦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삶에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단어 반응하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유념하십시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사탄은 항상 기회는 다음에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하지 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해. 미루라는 것, 미루라. 다음에 해. 봉사도 다음에 하고 헌신도 다음에 하고 기도도 다음에 하고 제자 양육도 다음에 받고 자꾸만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교육을 담당도 했는데 교회 어느 권사님한테 교회학교 교사를 좀 부탁했어요. 내년도 준비하려면 10월달, 11월달 정도 되면서 체크를 하잖아요. 영아 유아부는 교사가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 유초등부는 부족하지 않은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쭉 해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권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권사. 권사님. 다음에 우리 유초등부에 어느 선생님이 시집을 가게 되는데 교사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교사를 좀 해주세요. 마음으로 좀 먹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아들이 고3인데 이 아이 진학시켜놓고 교사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래가 또 교사를 부탁했다니까 아이는 진학을 했는데 삼촌 장가 보내서 출가시켜 놓은 다음에 해야 되겠다. 삼촌이 같이 살았거든. 요거 출가시켜 놓은 다음에 교회 일 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영 끝내 못했습니다. 끝내 못하더라. 여러분, 이런 주변에서 들려진 이야기가 물론 바람 소리처럼 나에게 들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은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뭔가를 체크하고 호소하고 부탁하고 기대한 것이 아니겠는가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라는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말고 지혜롭게 다차는 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의 지혜를 응축해 놓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금싸라기 같지만은 이 잠언의 말씀처럼 생활에, 실제 생활에 금싸래 같은 말씀이 없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말씀을 배우면서 많은 도전과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다음에 해, 정신 좀 차리고 해, 그 문제 해결하고 해, 지금 때가 아니야 하면서 이런저런 기회를 미룰 수 있는 꾀임을 우리를 꾀고 있는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기대한 바가 무엇인지
응함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조용하게 읊조리는 소근소근 움찔이는 그 읊조리는 그 음성조차도 우리가 깨닫고 교제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탁월한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그런 교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름 이름들 통촉하시고 사연 사연들 주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그 자세한 돌봄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간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상황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사람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승리하는 하늘의 사람들, 천국 시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 환우들, 그 다음에 퇴원해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워서 요양병원에 그리고 요양원에 모신 어른들, 또 그리고 또 통원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또 시술을 준비하고 있는 교우들, 모든 시술과 수술을 끝내고 회복하는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그 얼굴들을 그리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현미경으로도 그 어떤 의사의 관찰로도 발견하지 못한 가장 작은 세포, 가장 가는 핏줄, 가장 작은 신경의 일까지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붙드시고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놀랍게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세포가 30조 개나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세포를 어떻게 인간이 챙길 수가 있으며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드신 하나님만이 아신 줄 믿사오니 그 지혜로 모든 병약한 우리 성도들 붙드시고 관찰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늘 깊고도 깊은 교제가 있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질병이 감사의 제목, 은혜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부정과 좌절과 울과 낙심과 포기는 완전히 가시고 생명에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쁨과 자신감과 행복과 감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나날이 호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도 확인하고 누리고 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